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오늘 위드 코로나 첫날 표정을 김경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동시 옥동의 한 음식점.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릴 점심시간이지만 곳곳엔 빈자리가 가득합니다. 직원을 줄이고 가족 운영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반토막난 매출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까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위드 코로나 하면은 일단은 그래도 중간 정도 사이즈의 단체를 받을 수는 있으니까 조금 기대는 하고 있죠.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고 사적 모임 인원도 비수도권은 12명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기대감은 컸습니다.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이제 뭐 지인분들이랑 이제 못했던 약속들도 할 수 있으니까 예,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식 올리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이제 오실 수 있고 이제 식사 대접도 할 수 있어서. 하지만 업종별 온도차도 컸습니다. 1단계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10명의 결혼식 하객이 참석할 수 있는데 4제곱미터당 1명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210명 하객을 받기가 여전히 쉽지 않아 이전과 별반 달라질 게 없습니다. 작년부터 매출도 줄고 또 인원을 더 쓰게 되다 보니까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예약률이 평균 1년에 한 300건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조금 유지가 되는데 작년 같으면 250건 한 3억 5천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농업 분야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소비가 늘면 농산물 가격은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렵다 보니 인건비 상승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소비가 되니까 뭐 시세가 좀 안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동력의 대부분 지금 80%가 동남아 쪽에서도 오잖아요. 그죠? 그 동남아 그쪽이 풀려야 되지. 못 도우는데 그 뭐 인력이 수급이 안 되죠. 지자체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시행하는 외식 할인 지원 사업에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안동시가 선정되면서 안동시는 오는 10일부터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금액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2만 원 이상 4번 결제했을 때 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하루 최대 2번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기대와 걱정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딘 한국형 위드 코로나가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